각 기관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부터 공무원 비위와 환경미화원 안전 문제까지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공무원 비위 행위가 늘고 있다는 쓴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공금 유용 같은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복무 규정 위반이 뭐두배 이상 증가했고, 직무태만도 증가했고, 뭐 공금 유용은 아마 12명으로 한 명에서 이래 네.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취임한 후에 좀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한 그런 화이트 칼라 범죄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그것도 생각합니다. 있고 또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환경미화원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둬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 분야에 돈을 아끼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또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환경미화원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간과 새벽에 수면 부족,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막기 위해서 예외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음 합니다. 특별한 예외적 상황, 예를 들면 심각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냥 기존의 규정대로 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익적 관점에서. 그래서 예외를 두자는 건데 이 예외를 두는 건 사실 시군의 업무에서 저희가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예외를 좀 최소화하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동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도민들에게는 모임 자제를 요청하면서 정작 공무원 본인들의 모임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명분으로 해서 각각 시민들에게 각가지 규제를 하면서도 네. 정작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 나름 그 이전에 비교해서 모임이나 뭐 회식이나 이런 건 정말로 최소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고, 뭐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재명 도지사는 국정감사 당일 국감을 거부할 수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감사 범위를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